와, 근데 진짜 킹받는 거, 넌 생각할수록 킹받아. 10kg를 빼도 뚱뚱하다는 거. 다이어터들, 화이팅! 조명 밑에 있으니까, 어머, 이슬처럼 투명하니 너무 이쁘더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봄입니다. 저 지금 캠핑장 도착했고요. 오늘은 차박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늑하게 윈드스크린만 여기에 설치를 하고 세팅을 완료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간단하니까 빨리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꾹꾹. 오랜만에 요거 꽁지랑 윈드스크린 가지고 여러분, 이번에는 편한 의자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테이블, 오랜만에 아야, 오 아파, 찝혔어. 여러분, 저 이제 맥주 한잔 하려고요. 드디어 쉬는 타임이 왔습니다. 짜란! 오늘은 맥주 한잔 할 거예요. 와, 아! 맥주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 느낌이, 오, 진짜 오랜만인데 최고인데요? 씨, 행복하다. 밤이 되면 여기에 그냥 스크린 해도 보일 것 같거든요. 이걸로 볼까? 이렇게 해볼까? 거의 보이지 않아. 근데 봤던 거라 괜찮아요. 그냥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킨 가져온 거 있거든요. 그래서 치킨 먹는다고 다이어트 안 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주 영상 올렸을 때 그 호명산 때 하고 그리고 실비 먹었을 때 하고 한 1.5kg? 1kg? 뭐 이렇게 차이밖에 안 나는데 되게 살이 많이 빠져 보였었나 봐요. 근데 그게 아마 옷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모르겠네. 아무튼 중간에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고 술도 먹고 싶으면 먹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신에 내가 이거를 포기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꾸준히 이걸 하는 중이다 라고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빠지는 속도가 조금 줄긴 했지만 예, 빠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요런 껍질이나 요런 거는 먹지 않고 어제는 껍질까지 다 먹었어요. 이거 남은 거 가져온 거랑 버리기 아깝잖아요. 껍데기가 이거 엄청 맛있는 건데. 그죠? 그리고 다이어트 영상 올려주실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 있는데, 제가 최종 목표가 30kg를 빼는 거거든요. 한 20kg 빠졌을 때, 그때 다이어트 영상은 찍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점점점. 그리고 매주 이제 올라가면은 사실 매주 막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살 안 빠질 거잖아요. 그래서 티가 그렇게 많이 안 날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제가 쑥 빼게 되면 그때 아마 이제 여러분도 그때 또 한번 이렇게 빠졌다라고 느끼는 타이밍이 또 올 때가 있겠죠? 그럴 때 한 번씩 또 응원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터들 화이팅! 좀 어둑어둑해져야 좋은데. 아, 여기 와이파이 되니까 되게 좋다. 빔에 바로 어플에다가 연결해가지고 하니까 편하네요. 이것도 가져왔다고요. 소리도 다 들으려고. 이제 야채 구워 먹으려고 가지, 버섯 가지고 왔는데 그거 지금 구워가지고 맥주 한 캔 더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킨만 먹으니까 심심하네. 치킨 무는 어제 다 먹어버려가지고 없거든요. 치킨은 치킨 무가 있어야 맛있거든. 응? 누구지? 여보세요? 네네! 아 예예 먹어요. 아 그럼 아메리카노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이에요. 오늘 카페 마감한다고 혼자 왔다고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오늘 사이트도 원래 여기 아니었는데 그냥 이쪽이 시원하고 좋으니까 두 가족 사이트인데 그냥 편하게 치라고, 평일이라서 없으니까 내일 편하게 나가도 된다고 해서 엄청 막 챙겨주시더라고요. 커피도 서비스로 한 잔 주신대요. 카메라 치워놔야지. 사장님이 주신 커피 너무 맛있어요. 텀블러에다가 나 이 커피를 보관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우리 집 커피 맛있어! 할만한데요? 진짜 맛있어요. 야채를 구워 먹으려면 오늘도 요거 팬 이거 쓸 거고 이거 한번 싹 긁어가지고
시즈닝 다시 해야겠다. 더러워서. 가지. 요렇게 등에다가 다 칼집 내가지고 왔거든요. 버섯은 그대로 구우면 되죠. 그리고 이제 샐러드 먹을 거. 양조절을 옛날에 좀 못하고 정말 야채도 소처럼 먹었던 아이라서 일부러 조금씩 들어있는 애를 사봤어요. 얼마씩 들어있는지. 그리고 이게 내 양에 맞는지. 이게 55g씩 들어있거든요. 이거 지금 처음 이렇게 낱개 포장되어 있는 거 사봤는데 양이 좀 적은 것 같긴 한데 괜찮더라고요. 양상추나 이런 거 사면 55g이나 한 80g 정도로 맞춰가지고 야채 이제 제가 맞추려고. 왜냐면 이제 낱개 포장된 거 이런 것들은 전 포장 이렇게 세우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밥. 요게 이제 딱 요게 한 100에서 110 그렇게 되거든요. 아무튼 여기에 지금 간장, 파프리카 가루, 소금, 그다음 깨 이렇게 있으니까 야채만 구워 먹어볼게요. 오늘 어째서 텀블러가 하나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버리면요. 버리 카메라 앞에 있어요. 카메라 옮겨야 되는데. 렌즈에 앉아있네. 보러 갈 때까지 카메라 손 못 대잖아. 있고. 이 버너는 너무 세고 이거는 이제 코팅팬이 아니어가지고 조절이 너무 어렵고 아무튼 그래서 이 야채 굽기에는 완전히 궁합이 별로였어요. 그래서 엉망으로 구워졌어요. 엉망으로. 기름을 진짜 안 쓰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쓸 수밖에 없었고 기름 쓰니까 더 맛있긴 해요. 가지는 완전히 흐물흐물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버섯은 이렇게. 이제 불을 해볼까 봐요. 남은 장작 있어서 써버리려고. 저녁에 볼 드라마하고는 고량주를 한 잔 퍽퍽 하면서 먹으려고요. 제가 이거 먹고 남은 중국 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늘 마실 건데
속이 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까 구운 그 야채에 그냥 요거 밥 요거 그냥 먹으려고요. 요즘 집에서는 이렇게 해서 낫또하고 김 그렇게 해서 먹어요. 내 귀한 가지 떨어뜨렸어. 오늘은 술이 먹고 싶은 날. 술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먹는 날. 지금 제가 집에 있는 빔 가지고 온 건데 블루투스 스피커랑 뭐 다 연결이 되는데 이게 블루투스 이어폰? 그걸로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집에 꼭 끈이 있는 이 헤드폰 이걸로만 돼서 제일 끈이 긴 거 헤드폰으로 가지고 왔어요. 어쩔 수 없죠. 이제 술도 따랐고 안주는 물. 이제 완전히 저의 힐링 타임이에요. 다봉 영화관을 시작하겠습니다. 눈이. 눈 매워. 근데 여러분, 이거 고량주가 엄청 부드럽네요. 벌써 안 됐는데. 제깔량가주. 조명 밑에 있으니까, 어머, 이슬처럼 투명하니 너무 이쁘더라고요. 난 오늘 취할지도 몰라. 수일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소리도 엄청 좋네. 요 조금 불소리. 여기 드라마 소리. 배우라는 직업이 진짜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막 꿈꿨던 그 10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보면 더 심장이 뛰나 봐요. 제가 간절하게 제가 제일 연기하고 싶었던 게 저의 10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심장 뛰고 멋있고 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고 막 그래요. 후회되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후회? 후회까지는 아닌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미친듯이 빠져들고 웃고 울고 난리가 나는 건가? 이게 후회와 미련의 뭐 그런 건가? 모르겠다. 여러분,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보면서 불멍 때리고 아 그리고 요거 사화 위에서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물 떨어지는 소리가 좋죠? 지금이 9시 다 돼가는데 따르려고 했구나. 취했어, 취했어, 취했어. 근데 내 볼륨 업, 볼륨 업. 미쳐버려 중간. 근데 저는 이상하게 중국 술 되게 잘 먹어요. 되게 잘 좋아해. 여러분 지금 11시 돼가는데 12시에는 들어가려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려고요. 지금이 11시 반. 아 오늘 선풍기도 가져왔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 수면 양말 항상 차에 있거든요. 아우 춥다. 오 너무 춥다. 아이고 아닌가? 응? 어머 바로 꺼져버리네.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이거를 안 붙이고 잤더니
세상 밝아요 지금 차가. 와, 더 못 자겠다. 너무 밝아. 조금 더 자고 싶었거든요. 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술 냄새 나요. 냉수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챙겨 먹는 오메가 비타민 6, 그다음 무슨 뭐 간 건강 뭐 일단 아침에 요거. 네, 여기 캠핑장 그늘이 엄청 좋네요.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라면도 없고 먹을 수 없으니까 따뜻한 물. 와, 근데 진짜 킹 받는 거 이건 생각할수록 킹 받아. 10kg를 빼도 뚱뚱하다는 거. 아, 그 따뜻한 물 들어가니까 좋네. 여기가 캠핑장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고프로 들고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침낭 말리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아로마티카 오일.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도 여기 침낭에서 엄청 좋은 냄새나. 어제 남았던 닭가슴살하고 샐러드 있으니까 그거 먹고. 근데 진짜 정리할 게 없다. 이것만 이따가 정리하고 테이블하고 의자만 접으면 끝이네요. 여기도 새소리 맛집이네요. 천보산처럼 요리를 안 하면 확실히 시간이 여유로워. 뭐 오늘 퇴실의 압박도 없긴 하지만 너무 좋은데요 지금. 주전자를 안 가져온 게 좀. 아, 너무 좋다. 날씨도 좋고. 닭가슴살 데워 왔거든요. 제가 먹는 닭가슴살은 수지스 닭가슴살입니다. 좀 짭조름하니 맛있어요. 샐러드 씻어왔어요. 이게 55g? 치즈 남아가지고 이거 그냥 빨리 다 먹어버려야 돼서 먹을 거예요. 이거 샐러드에 같이 있었던 소스인데 저 원래 올리브오일하고 발사믹 식초만 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무것도 안 가져왔으니까 이거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근데 저 원래 소스 없이도 잘 먹어요, 야채는. 초식공룡, 초식공룡. 이렇게 한 끼. 내 옆에 그냥 먹으니까 소풍 온 것 같다. 인스타 보고 놀다가 맛있어 보이는 걸 발견했어요. 유부롤에다가 야채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먹는 거더라고요. 저 다음에는 조금 그런
요리들로 먹어보겠습니다. 괜찮은데? 지금 유부로를 주문을 하고 집에 가서 제가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다음 주 캠핑에 한번 해볼게요. 다 먹었다. 라고 뭐 아이스박스 이런 거는 차에다 넣어버렸고 이제 테이블하고 윈드스크린 의자 접어가지고 집에 가면 돼요. 얼추 정리를 한 40% 다 해놨습니다. 손 씻고 여기 재활용만 버리고 가면 된답니다. 여기 캠핑장 너무 마음에 들고 지금 바람도 불고 해도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집에 가기 싫은 딱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갈 길이 또 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돼요. 네, 오늘도 시청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 캠핑장은 올해 한 번 더 오고 싶은 캠핑장입니다. 사장님도 친절하고 너무 좋아요. 아무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